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박테리오파지와 소행성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먹는 자입니다. 세균, 고세균 등의 박테리아를 숙주세포로 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박테리오파지는 DNA, RNA 등 유전물질을 갖고 있고 이를 둘러싼 단백질 캡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 표면에 바이러스와 결합할 수 있는 막 단백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박테리아만 감염을 시킵니다. 해양세균의 70%가 이 박테리오파지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박멸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는 정 12면체이지만은 이를 길게 늘린 길쭉한 20면체 모양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 박테리아의 숙주인 박테리아에 접근하는 방식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착을 합니다. 박테리아 세포막에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입을 합니다. 자신의 유전물질인 DNA나 RNA를 숙주세포 안에다가 삽입을 시켜 주입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복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그 안에서 합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립. 박테리오파지의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조립을 해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그 안에서 숙주세포 안에서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방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로 생성된 효소가 박테리아 세포벽을 이루는 펩티도글리칸을 분해를 하고 3타압을 견디지 못한 박테리아가 파괴가 되면서 새로운 박테리아파지가 밖으로 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새로운 게 생긴 거죠. 소행성대가 무엇이냐?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한 6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들의 무리를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전체 질량은 달의 4%밖에 안 되지만은 전체 질량의 절반 이상을 소행성인 4개가 차지하겠습니다. 나머지 60만 개는 뭐 너무 완전히 뭐 조그만 뭐 돌덩어리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질량의 절반 이상을 소행성 4개가 차지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지름이 950km인 셀레스, 지름이 600km인 히기아 에이아, 그다음에 이제 베스타, 팔라스 이 4개의 소행성이 그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매우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라든가 무인 탐사선이 그 사이를 60만 개나 이제 있지만은 그 사이를 사고 없이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운설에 의하면은 성간 기체와 먼지가 중력으로 회전 원반을 이루고 태양과 행성으로 진화를 할 때 미행성들이 목성의 중력으로 중력이 강하면은 또 청력도 강하죠. 그 섭동이 너무 강해서 물질 거의 전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현상이 되고 행성이 형성 못되고 소행성으로 진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가열, 충돌, 표면의 용융, 방사선으로 인한 우주의 풍화, 유성의 충돌 등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소행성대가 발전하고 뭐 진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행성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소질의 C형, 소행성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탄소형이죠. 75%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규소질의 S형, 그 다음에 소행성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소는 실리케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속질의 M형. 소행성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철, 니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